네, 여러분, 저녁 먹기 전에 간단하게 게임을 또 해볼까요? 여러분, 나가지 못해서 답답하실 텐데, 대리 체험이라도 좀 하시고. 자, 일단 DIY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네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세 개의 입주자들이 들어올 텐데, 일단 요거 1번부터 충족시켜 보도록 하죠. 실내형 가구 뭐가 있냐? 사과 체어, 사과 TV, 항아리. 사과 체어가 뭐지? 이거구나. 사과 체어, 사과 TV. 항아리는 어디 있어? 항아리. 항아리. 오케이. 사과를 따야 되겠네요. 저쪽에 많다. 사과를 땁시다. 화석은 캐줘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그렇죠? 사과채요, 사과TV, 항아리. 욕심내지 말고 단계적으로 해나갑시다. 하는 대로 목재도 좋았고요. 좋죠. 아이고, 부러졌네. 만들어야 됩니다. 엉성한 도끼 있나? 있죠. 잡아야 되겠다. 하늘소처럼 보이죠? 여러분? 하늘소. 아자! 왔다. 비쌀 것 같아, 왠지. 안락하는 소라고 하네요. 사과가 몇 개 있어야 됐죠? 안락. 사과 채워가 18개, 8개니까 두 개는 더 있어야 되겠네. 아, 놓쳤습니다. 팔아보려고 그랬는데 두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아스바. 사과나무야, 사과나무야, 나무야, 사과나무야, 나무야. 자, 이렇게 해서 꼭 저기다 넣을 물건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DIY 세트를 조금 요 앞에다가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선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DIY 세트가. 그래서 DIY 세트도 하나를 만들고, 이거를 만들려면, 이거, 이게 다리인가? 아닌데? 사다리는 목재, 단단한 목재, 부드러운 목재.
엉성한 도끼도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 바쁘다.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 새총. 자. 어디로 떨어졌어? 아, 이 꽃을 꺾게 하자. 어디로 떨어졌어? 없어져버렸네. 엉성한 토끼 있고 사과로 뭐 만들고. 아니 그 전에 하셨구나. 아 이렇게 할 게 많아. 일단 구원관장한테 좀 줄 거 다 주고 인벤터리 좀 자꾸 신경 쓰여서 화석이. 아 얘 야행성이라 낮에는 졸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관장. 타란티울라. 지금 타란티울라 되게 싫어하는데 할 텐데. 세 개나 팠네 오늘. 맞아, 다 가져가. 알았어, 줄게. 스테고사우루스의 머리, 이구아노돈의 머리, 디플로도쿠스의 목. 태고 사이를 수밖에 모르겠다. 됐어. 두두두두두. 그다음에 집 안에 와서 DIY 세트를 하나 만들고. 오케이 오케이.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여러분. 기억을 다 못하네요. 일일이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해놨다가 뭘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라는 게. 예. 저거 이거 사기꾼이야 이거. 야 가 임마 자식아. 자 DIY로 DIY로 벌써 뭐였지? 요거도 제작 가능하네. 작은 DIY 받침대. 목재 너무 많이 써먹네. 뭐 만들어야지. 만들어서 요거를 하고 요거를 하고 요거는 여기다가 펴자. DIY는 약간 DIY 작업들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소박한 DIY 작업들을 넣고 위치를 하고. 아이 진짜 너 야 야 가. 하여튼 방해를 하냐. 자, 다시. 자, 소박한 자,
작은 DIY도 배치하고 이렇게 이렇게 좋았어. 여기서 장미 작업 장미 이거 항아리 일단 항아리 하고 그 다음에 사과 채워 사과 이거. 그다음 뭐가 필요하지? 사과 TV 이거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철광석 하나가 더 필요하고 이렇게 집에 있습니다. 수납해서 꺼내오죠. 아 이거 수맥이 흐르는 저희 방입니다, 여러분. 줄까? 이거 다 가져가자. 나뭇가지도 가져가고 든든한 목재 그냥 목재 부드러운 목재 돌 그 다음에 철광석까지 넣고 그 다음에 한번 가서 또 네. 사과채어랑 사과 채웠으니까 사과 TV만 하면 되죠? 잠깐만요. 사과 TV 제작하고 오케이. 다음에 가서 이거 납품하고 실외용 한번 해보자. 실외용 뭐가 있지? 야외용 돌 스툴, 돌 테이블, 빨랫줄 이 돌 스툴 돌 테이블 다음에 빨랫줄 어딨어? 이게 빨랫줄인가 보다. 다 되네. 여기서 아 이렇게 이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요 작업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하면 되겠네. 안 그래? 그지? 아 진짜 이거 나 어우 나 머리 좋은 것 같아 오늘. 빨랫줄 그다음에 돌 테이블 어 옆집에 지금 강아지 순심이가 짖고 있죠. 열일하네 열일해. 고양이가 보여서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열일하고 있어요 지금 순심이가. 아주머니한테 순심이가 좀 약간 갈색 하얀색이 있는 게 베이지색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아 아주머니 이거 개 견종이 개가 무슨 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냥 진짜 믹스가 잡종인데 아주머니가 아 되는데 근데 아주머니가 무슨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데려온 데서 보니까 빨래줄 다 있는데 뭐 맹인을 인도하는 그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가능한 곳에 설치를 해달라고. 어. 그래가지고 네. 맹인을 인도하는 개라는 거여서 골든 리트리버를 얘기하고 싶으셨던가 봐요. 근데 제가 볼 때 전혀 골든 리트리버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돌 테이블. 아 이게 아니라 빨랫줄 자고
다음에 여기다 돌 테이블. 이렇게 하면 되나? 테이블을 그냥. 어? 안 가네? 무슨 고인돌 같다? 돌 테이블. 어? 이거 마음에 든다. 나도 돌 테이블 하나 집안에 놓을까? 집안에 놓긴 좀 그렇고. 그래, 뭐 가져. 그 다음에 2호점 가봅시다. 2호점은 뭐가 필요? 1호점 다 했고, 2호점. 어, 야, 아이템이다. 조금 아래쪽인 것 같지? 오케이. 자, 무슨 선물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 선물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만벨. 야, 고마워요. 아, 오늘 저거 다 갚아버려야 되겠다. 대출금. 싸. 여기 3번 먼저 할까? 2번 먼저 하자. 순서대로 하자. 자, 가보겠습니다. 2번은 뭐가 필요하냐? 2번 어딨지? 근데 갔어. 2번 텐트 어딨어? 2번 텐트 저 위에 있네. 와, 여기도 이렇게 황사가 심한데요, 여러분?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같은데? 자, 실내용 뭐가 필요하냐? 실내용 갖고 나무 블록 나가서 나무 블록 오디오 나무 블록 테이블 장미 리스 이렇게 자, 필요한 재료들을 보자. 자, 나무 무슨 테이블 나무 블록 장난감이 있어야 되네. 방금 보고도 까먹어. 어떻게 된 게 씨. 나무 블록 오디오, 나무 블록 테이블, 나무 장미 리스. 나무 블록 오디오. 나무 블록 오디오. 그다음에 나무 블록 테이블. 이거랑 일단 이거 두 개. 장무 블록 장난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일단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알았어. 또 하나 더 만들고. 열일하는 건가 오늘 아주 그냥 저도 열일하네요. 그죠? 그다음에 나무 블록 오디오 또 뭐 필요하지? 그다음에 나무 블록 테이블 그다음에 장미 리스 장미리스는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장미리스라는 게 뭐야 대체? 이런 건가? 장미리스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노란 장미 각각 3개씩 오케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자. 아 여러분 위지의 땅이 드디어 올라갑니다. 가자.
노란 장미 두 개씩 세 개 네. 세 개, 두 개, 두 개. 와, 여기도 돌 있다. 아자. 여러분, 이 게임은요, 하시면 알게 됩니다. 돌을 보면 반가워져요. 신기한 게임입니다. 철광석 나와라. 철광석 나와라. 철광석 나와라. 귀엽다 사다리 그죠? 자, 장미 리스 만들자. 장미 리스, 장미 리스. 아유, DIY 작업대를 설치하고 이거 어떤 애가 도대체 어떤 애가 오길래 이런 사치스러운 거를 지금 요구하는 걸까요? 그쵸? 귀부인이 오나? 야외용 가구는 뭐가 필요하지? 아이언 가든 체어, 아이언 가든 테이블, 새 집 다 돼,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이언 가든 체어, 아이언 가든 테이블 그 다음에 새 집까지 다 된다, 찾을 수 있다. 아니 나는 여기 이주 올 때 아무도 뭐 안 해주더만 나는 다 해줘야 돼 어떻게 된 게. 자 요거만 하고 조금 또 쉬었다가 밤에 할 수 있으면 또 하고요 그쵸? 자 여기 2호점까지 내가 좀 다 해주고 새 집 그다음에 아이언 체어 행복해합니다. 행복해하고 있어요. 자, 딱. 자, 여기다가 배치를 합시다. 그래서 아이언 세 집은 세 집 넣고. 아이언 체어 아이언 테이블까지 딱 넣는 거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게 지금 새 집, 새 이사를 올 집을 맞이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자, 나중에 또 할게요, 여러분. 안녕.